이런 게 딱 적합한 리모델링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임대 수익률은 4%, 아까 그거는 7%, 이런 거는 또 신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모를 할 거다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이 중요하다. 아, 이게 찍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손 좀 녹였습니다. 자, 우리가 숲길에만 있다가 공릉 역 쪽으로 가는 이면으로 들어왔어요.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이 사실 숲길도 물론 포함은 돼 있는데 안쪽을 더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구역 지정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지금 한 첫 번째, 두 번째 코너까지는 카페도 들어와 있고 한 블럭 사이에만 벌써 한 3, 4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몸 녹이려고 카페를 찾았는데 이 3, 4개 있는 카페가 다 자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겨우 자리 하나 있는 거 거기서 좀 쉬고 왔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세대 고 여기 어린이 공원이 하나 공원이 있죠.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딱 봤을 때 상권이 여기는 또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외곽은 다세대 저 안쪽에 항아리 필지들 그 자리형 필지들은 아직도 빨간색이 많이 있네. 요런데 뭐 그냥 다중주택 다세대 평범한 일반 주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이렇게 나와서 요 중간에 또 약간 큰 길이 하나 있거든요. 요 길이 뭐냐면 아까 그 도깨비 시장 있죠. 도깨비 시장에 또 새로 출입구가 있어요. 도깨비 시장은 동서측으로 가로로 돼 있는데 그 중간길에서 북쪽으로 나오는 길.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생활 밀착형 상권이 형성됐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피부샵이라든가 네일샵, 소매점, 음식점 같은 게 조금 껴있고 여긴 도로가 좀 넓네 그래도. 맞아요. 만약에 좀 이제 그런 육성 사업이 내년부터 실제 교육을 듣고 지원되는 매장들이 나온다면 이쪽에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뭐 다세대 다중 필로티 뭐 네. 반지하여가지고 들어올 만한 데는 지금 이미 상가죠. 이미 상가. 이미 상가여서 내가 볼 때 업종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변한다기보다 그냥 분위기만 좀 바뀔 것 같은.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여기 멈춘 이유가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근생 다가구예요. 근데 다가구인데 주차대 수가 3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딱 봤더니 가구 수가 4가구예요. 근데 보일러 연통이 겁나 많죠. 아, 이럴 거면 그냥 다중으로 하지. 들어가 봤더니 층당 5개씩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 매물에 나와있어. 수익률 끝판왕. 월세 수익률 7%. 그러니까 다가구인데 주차대수가 3대인데 쪼개기를 해서 층당 5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경악할 겁니다. 그죠? 노원구가 왜 다중주택 허가를 막았고 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요새 빡세게 관리를 하나를 살펴봤더니 임장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이 불법 확장한 샌드위치 판넬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불법 다가구가 애초에 많더라고. 불법의 여지가 있는 건물에 아예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우리 또 수강생 중에 노원구 위반 건축물 담당자가 왔던 적이 있잖아요. 아, 맞아. 기억나시죠? 네. 그분 보통이 아니었네. 그분이 약간 그 업무에 찌든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샌드위치 판넬보다 훨씬 심각한 게 쪼개기거든.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원복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맛있는 거 두 필지가 계속 맛있고 있다. 야, 이거 제가 그 얘기 또 했었어. 실제 임장할 때. 근데 여기가 육성 사업을 한다고 상권이 형성될까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숲길 하나 외에는 사실은 사람이 몰릴 만한 요소가 뭐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 숲길 때문에 여기 집가는 같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런 일반 주택 개발할 만한 필지도 평당 거의 3천이 넘게 나오는데 아, 이게 좀 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안에 봐, 저거 봐. 70년대, 80년대 건물이네. 와. 단층 단독주택. 민속촌 수준 아니야? 그 옛날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막 그리고 사람 모양 해놓고 그런 집이야.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택가를 제가 들어온 이유는 이 와중에 올근생 신축 건물이 하나 있더라. 우리가 이쪽이 이제 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길은 역에서 그래도 5-600m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역까지 200m인 거리인데 사실 주택가거든요. 근생 건물이 딱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해서 한번 등기부를 좀 떼보고 수익 분석을 해봤고 이유는 이 바로 앞쪽이 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 주차장 정문이거든요. 그래도 주말이든 뭐 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그러네. 아마 정면 건물을 근생으로 개발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근생인데 사실 일반적인 그런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뭐 1층에 스낵바 있고 뭐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교회랑 제휴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심리상담센터는 일단 조용해야 돼요. 여기는 약간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사무소 느낌. 그렇지. 이게 신기한 게 공부상 여기가 1층이거든요 1층인데 되게 내부를 보면 약간 지하층처럼 1층 층고를 굉장히 높게 뺐어요. 지하로 인정을 특별히 받은 건 아닌데 지하는 없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는 없는데 복층은 있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42.6평. 보기랑 다르게 좀 작네. 그래도 2종 일반이고 연면적은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85평입니다
2021년 5월에 8억 6천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2,018만 원. 그 다음에 2021년에 바로 신축을 하셨고, 예상 공사비는 평당 800만 원 잡았을 때 6억 8천,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1억 3천. 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6억 7천만 원,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11억 2,800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5억 4천 정도 가지고 하셨다. 1층은 주점이 있어요. 스낵바가 있고, 2층에 심리 상담 센터, 3층은 공방, 4층은 파티룸, 5층은 사무실. 해서 보증금 1억에 월 65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은 약 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택가에 올근생을 지은 것 치고는 수익률이 저는 일단 괜찮다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도 개발을 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10만 원 초반에 위에는 5-6만 원? 그렇게 했는데도 5%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땅값을 확실히 싸게 사니까. 입지 대비 확실히 싸게 샀어요. 그것도 시기가 21년 5월인데 2천만 원. 아까 저 숲길 쪽은 17년 이때 산 게 2천만 원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거 보면 내가 좀 더 경험이 있고 내가 신축을 했다면 나도 2호기나 3호기를 올근생을 해도, 이런 거 보면 임대가 나가긴 했을 것 같긴 해. 아, 그거 좀 아쉬워. 부시고 다시 줄까? 그리고 앞에 또 이제 신축 상가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사업적으로는 없고 좀 영리하게 하신 게, 불법이 아예 없는 1층 근생에 본인들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건축주가 아마 추정컨대 와이프는 중개사, 남편은 건축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고 지상층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2, 3층은 임대, 4층이랑 다락은 본인들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공릉을 되게 좋아하나 봐. 공릉 좋아. 아, 놓치질 않으시네. 자, 이제 우리 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사거리가 공릉역 바로 이면 첫 번째 코너거든요. 요 북측은 이제 공릉역에 내려서 과기대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주로 이 동선으로 활용하는 그 거리고, 저쪽은 이제 플라자 상가들이 좀 많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뒤쪽에 보면은 좀 리모델링을 한 사례도 있고, 상권이 드디어 음식점, 술집이 나와요. 여기가 우리가 안쪽에서 본 거는 숲길 쪽부터 해서 다 카페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음식점이 있더라. 딱 여기 보면 약간 혼재돼 있네. 네. 약간 상가주택인데 저것도 보면 업자 주택과 뭐 센스 있는 카페가. 카페. 되게 안 어울리게 붙어있다, 그지? 여기는 약간 럭셔리하게 지은 느낌의 신축 빌라가 또 하나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또 맛있는 땅도 있고, 그지? 대학교 인근에 오니까 젊은 인구가 확 보이죠. 야, 저거는 뭐냐? 맨 위에 있는 건 다락방 같고. 그 나름 이제 예술을 하셨죠, 건축사도. 네. 십자가를 달고 싶지? 딱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 창틀 밑에 저기만 또 약간 그 벽돌로 했어. 벽돌로 이제 외장 포인트, 디자인 포인트. 그 위에는 난간 저렇게 수요를 해놨고, 기성제품으로. 근데 1층은 또 GS25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편의점 있고 또 카페가 있고. 보시면 그래서 대로면 쪽에 가는 길에는 이런 손술집도 들어와 있고, 이제 상권이 원래부터 좀 있었다는 게 느껴지죠. 근 내가 볼 때 아까 그 소상공인 뭐 어쩌고 있었잖아. 네, 네. 그거 하려면 아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앞에 걸 보면은 상권이 변화가 있을 법은 하다.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아,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아. 네. 이게 보면 딱 우리가 마포나 성수의 그 9억 다가구 주택 단지하 1층, 2층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쓰는 그런 사례가 여기 앞에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 1층은 햄버거집, 지상 1층은 한식 주점, 지상 2층은 통닭집, 이렇게 해서. 아, 다 달라 또? 저 통닭집은 맨 위층을 루프탑 영업까지 하고 있어요. 후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층별로 구분 임대가 되어 있는 드디어 음식점 건물이 나왔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36.9평, 2종 일반이에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옛날 다가구 형태의 연면적 60평이고, 21년 9월에 부지를 매입하셨어요. 8억 5천에. 평당 2,303만 원에 매입하셨고, 22년 5월 이듬해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평당 600만 원 정도 여유있게 잡았어요. 그러면 공사비 3억 6천, 부대비용 1억 하면은 13억 1천만 원, 거기에 이제 대출이 4억 있으니까 내 돈은 약 9억 정도 들어갔다. 현재는 지하1층 버거, 주점, 그 다음에 화기장, 음식점 해서 총 보증금 8천에 월세는 720만 원. 예상 임대 수익률은 7%. 괜찮네. 괜찮죠. 이게 제가 공사비도 600을 넣은 게, 안에 보면은 그 벽체 다 철거하고 대수선을 한 거예요. 기둥 보가 다 있죠, H빔으로. 그리고 아마 루프탑도 올라가 보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그 옥탑 공간을 잘 꾸몄을 걸 감안해서 공사비를 그렇게 잡았고, 뭐 신축은 아니지만 나름 구성도 괜찮고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신축을 해도 지하를 팔 정도의 땅 크기가 아니잖아. 그쵸. 36평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공사비 대비해서 수익률을 딱 끌어올릴 때 이런 게 딱 적합한 리모델링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먼저 21년에 들어오고, 얘를 보고 따라서 땅을 사서 똑같이 기획을 한 사례가 옆에 있거든요. 근데 쟤는 땅을 좀 비싸게 샀어요. 요 건물입니다. 캔무한 줄 알았어.
마카모예. 요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강릉에서도 되게 유명한 베이글, 베이커리 뭐 이런 거로 유명한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브레드 바로 되어 있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가 43평이에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48평. 그러니까 대지 크기는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넓은데 연면적은 이게 더 좁아. 우린 일반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무시하거든요. 땅 크기만 보지. 왜? 신축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모를 할 거다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2022년 8월에 15억에 매입하셨네요. 평당 3,460만 원. 그 다음에 2023년에 바로 리모델링 하셨고 이것도 마찬가지 평당 600만 원 공사비 받습니다. 그러면 예상 공사비 2.8억, 부대비용은 1억 3천, 그러면 총 사업비는 19억이 조금 넘어가죠. 등기상 대출이 9억 8천 정도가 있으니까 내 돈도 약 9억 정도 들어갔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카페로 임대를 마쳤고 보증금 1억에 월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맞췄을 때 예상 임대 수익률은 4%, 아까 그거는 7%. 이게 땅값이 앞에 사례는 평당 2천에 샀고 지금 본 사례는 평당 3,500에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연면적 차이를 잘 보신 게 아까 거는 지상 2층, 1층, 지하 1층이 다 건폐율을 거의 풀로 먹고 있었는데 얘는 1층이랑 반지하가 쑥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예요. 그게 좀 아쉽긴 하다. 그치. 이런 거는 또 신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잠금치기 전에 굴토심의를 해라. 뭔 말인지 모르면 강의를 들어라. 가자. 여기가 이제 공릉역에서 과기대 가는 그 메인 상권에서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 북측 초입니다. 북측 초입. 그리고 자, 이 핫플의 상징 초입에 사진 셀프 포토샵이 있어야지. 여기가 딱 그 메인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보시죠. 일로. 네, 일로 와보시면 이제 저쪽에 뭐 이런 경춘선 숲길 무슨 축제한다 이런 팜플렛도 많이 붙고 대학생들이 이쪽으로 해서 유입이 그치. 좀 전형적인 플라자 상가예요. 뭐 1층에 순댓국, 2층에 술집, 뭐 미용실, 저 반대편도 보면 국밥집, 치킨집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를 힙한 상권이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일단 경의선 숲길은 쭉 이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공리단길이라고 맞아요 불러지는 건데 일단 공릉동 총평 한번 해봐. 자, 저는 지금 여기가 신축부지 시세가 3천에서 5천까지 나와요. 솔직히 이 가격에는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권이 계속해서 다 이어지고 확장돼가지고 엄청난 핫한 상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고요. 다만 오히려 숲길이 아니라 이 안쪽 이면에 적당히 한 2-3천대의 토지를 사서 내가 상가주택으로 개발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모델링을 하기에는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개인적으로는 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러보니까 그 막다른 도로랑 아니면 이제 항아리 필지 그런 데는 조금 아직 개발 안 된 썩은 땅들이 있는데 개발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필지가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개발해도 괜찮거든요. 주거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실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1층에 상가를 넣고 내가 상가주택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용으로 놓더라도 이런 데는 주거로서 수요가 대학교도 있고 살기에도 쾌적해서 임대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주거용 같은 건물을 기획할 때는 굳이 상권이 강하거나 아니면 좀 필지가 대로변에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되니까 오히려 그런 걸 기회로 활용해서 주거 쪽으로도 오히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상권과 주거가 좀 굉장히 약간 조화롭게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서울에 그래도 작은 상가주택 건물 갖고 싶다. 여기 눈여겨볼 만하다. 네. 그래도 뭐 우리 경매 컨텐츠랑 또 여러 가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